오늘은 발전공학 14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재로 따지자면 발전공학 책 17장에서 18장까지 새로운 발전,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풍력 발전에 있어서의 풍력 에너지, 이론 출력, 출력 계수, 주속비의 정의, 그다음 관계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요즘에 풍력 발전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아주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육상 풍력 발전 지점이 고갈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죠. 풍력 발전 자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없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상 풍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에 대한 필요성, 문제점, 또 출력 측정 방법을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7의 1교시는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네 가지 종류를 들고 간단히 설명해라. 상당히 좀 생소한 문제였습니다. 예, 뭐 화력 에너지, 또 조력 에너지, 뭐 등등등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10번은 이제 ESS하고 UPS를 비교 설명하라.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UPS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배터리 저장 설비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UPS라고 하는 것은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죠. 그래서 정전압 정주파수 설비가 원래 원안이죠. 그런데 이제 정전압 정주파수를 설정된 시간대가 공급할 수 있다 보니까 비상 전원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1번은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핳류기, 그죠? 초전도 핳류기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ESS죠. 전기에너지 저장 기술인데 역학에너지, 열에너지, 전자기에너지, 그다음 화학에너지로 구분해서 설명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13번은 많이 알고 있는 얘기고 또 많이 하는 얘기인데 명확하게 정리돼서 출제가 좀 많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주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RPS 시스템, 그 다음에 REC, SMP, 각각 물어보는 거에다가, 그 다음 뭡니까? 연관상.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 아주 좋은 문제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 쓰신 거를 뭐 간단하게 보면, RPS 제도 잘 설명했죠? Renewable Portfolio 스탠다드다. 그래서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기 발전량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를 발전을 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뭡니까? REC를 사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강제하는 규정이 되죠. 그래서 2018년도를 5%를 기준으로 해서 22년 이게 이제 9%, 그다음 23년부터 이제 10%씩 그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참여 기관들은 전체 18개 발전사가 되겠죠. 18개 발전사에서 REC를 구매해서 RPS를 충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SMP는 뭘까요? SMP는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개통 한계 가격이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어디 전력거래소에 판매를 할때 킬로와트 아워당의 전력 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전력 단가. 그래서 이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단가가 되겠고, 그다음 REC는 뭡니까?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케이트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됩니다. 그래서 1REC는 1000kWh가 되죠. 그래서 1000kWh를 1REC라고 하고, 만약 이번 달에 1500kWh를 했다.
그러면 1 RDC만 받고 0.5 RDC는 다음 달로 2월 되는 거죠. 1.5 RDC를 이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다음 달로 2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RDC는 가중치를 두게 되어 있죠. 가중치는 좀 이따 한번 다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나오고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는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RPS제도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쭉 보면 2018년 5%, 6, 7, 여기 이게 8%고 이게 9%가 되고 23년부터는 이제 10%씩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DC 설명 잘했고 SMP 또 설명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야구 간의 관계죠. 대형 발전 사업자에게는 매년 높아지는 RPS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이 필요하고 단 RDC 구매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신재생 사업을 하는 발전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SMP 가격으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RDC로 발전 사업자한테 또 파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군데를 수입으로 해줘야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를 한번 더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보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력 판매장 그죠? 전력거래소죠. 전력거래소 KPX 쪽에 전기를 먼저 판매를 합니다. 전기 판매를 하고 얼마 발전량을 판매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 받습니다. 확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고 그럼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인증서 발급을 하죠. 그러면 REC를 받게 되죠. REC를 받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18개 발전사입니다. 18개 발전사. 이 18개 발전사에 인증서를 판매하면 이쪽에서 금액 정산을 해서 주게 되어 있죠.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전 사업자. 그죠? 아까 18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공급 의무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의무량 산정 및 통보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의무자가, 어디에요? KPX에 전력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 얼마만큼 팔았다라고 하는 발전량을 받겠죠. 그럼 발전량을 에너지관리공단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겠죠?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 확인해 줍니다. 당신들은 이만큼의 인증서를 REC를 받아서 정리하시면 올해 해당되는 내용은 다 충족된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18개 발전사는 인증서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인증서를 이제 구매를 하고 인증서에 대한 금액을 발행을 합니다. 인증서에 대한 금액을 발행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18개 사업자에게 의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최종 승인을 해주면 이 전체적으로 이제 REC하고 SMP 그다음에 이 전체가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었던 이제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이 가중치를 제가 이제 별도로 이건 뭐 다운을 받은 건데. 인증서 가중치는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100kW부터 3MW까지가 1이고 3MW를 초과하면 가중치를 어떻게 돼요? 줄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건상 태양광 발전을 스프레드 하는 것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이용할 때는 일반 부지보다 어떻게 돼요? 0.1을 더 주고 그 다음에 뭐 유지 등 수면에 부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0.4를 더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0kW 미만 정확히 따지면 99kW
99kW죠. 99kW까지는 가중치를 1.6. 그 다음에 100kW부터, 이거 잘못됐네요. 3000kW입니다. 3000kW까지는, 이게 아니고, 3000입니다. 3000kW까지는 가중치를 1.4. 그 3000을 초과하면 1.2. 이런 식으로 하겠다.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반지에는 전체를 다 기록할 수는 없고요. 계속 대충 한 요 정도, 그죠? 요 정도는 기억을 해서 가중치를 다반지에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울 내용은 아니고요. 이 정도는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발전과학 강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